깜짝이야. 깜짝이야. 옷 갈아입어요. 옷 갈아입어요. 하이엄끼리랑 오늘 점심 약속이 있어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쿠션은 바이오던스에서 보내주신 선물이거든요. 테스트 해봤는데 괜찮아가지고 요즘 잘 쓰고 있어요. 페르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자고 일어났는데 힙하면 어떡할 거야. 틴트를 발랐는데 얼굴이 갑자기 확 더워졌어요. 톤이 맞지 아니하다. 이건 또 너무 밝아서 트이는 것 같긴 한데 리븐 3C 블러 워터 틴트 코랄 분 발랐고요. 제가 못 잃고 있는 입큰 하이라이트인데요. 플랫 원 페이스 팔레트 청담 어라운드입니다. 화장할 때 이 하이라이터 안 하면은 이제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하이라이터까지 야무지게 발라봤습니다. 앙 보이시죠? 화장 끝! 수능. 유튜버들 촬영 타임. 야, 이 수능 똑바로 걸어. 일로 와. 우리 여기서 한번 칠해줘 볼까? 도전. 잘 가. 이거 되게 맛있는 바게트라고 네, 사다 줬어요. 빵 못 참아. 이거 뭐야? 산거 아니야? 와 대한항공에 버터 맛집 입는 거 우산밖에 안 걸리는데 밥을 주냐? 비즈니스네. 우산해! 진짜 아웃. 그거 한 사람 그거죠. 우리랑 경제적 수준이 맞는 사람. 탕탕 후루룩 탕탕 후루룩. 근데 중국 탕후루는 깨끗한 거 같은데? 중국 탕후루랑 한국 탕후루 비교해보기. 그리고 탁으로 이거 릴스치기. 유나케구만. 할 말이 없네요. 비벼먹는 거야? 응. 분쇄가 돼 있네. 약간 개맛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들어갈 건 다 들어갔네. 건강한 맛. 매콤하다. 먹어봐. 양꼬치도 먹어야겠다. 이거 많이 풀어준다. 잘한다. 나 조카랑 잘까? 망고칼.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해서
그럼 이동 활발하겠다. 아침에 그냥 나와가지고. 야, 그럼 우리 숙박을 다 한겨? 어쩌다 느껴. 갑자기 19세 뜨는 거 아니야? 그럼 갑자기 텀블 돼가지고. 고생이 많다가 어쩌다 느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온다. 예고편 나오는 거 아니야? 친구랑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잘 못 세워가지고 엉망진창이라서 모자이크 할게요. 그럼 그만. 그만해. 그만해. 수름. 수름. 왜, 왜, 왜. 왜요, 왜요, 왜요. 견과류. 눈썹이 다시 진해져가지고 눈썹 염색하려고요. 염색약은 졸렌 제품이고요. 15분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15분 뒤에 지워보겠습니다. 요새 또 제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영상 편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오늘도 카페에 가서 영상 편집 좀 하고 집에 오라고요. 제가 여행을 두 탕 뛰거든요. 저 혼자 가는 거랑 친구랑 가는 거 해가지고 여행 계획을 두 개 짜야 돼요. 흘러가는 대로 여행한 스타일? 어차피 계획 세워봤자 안 지키고 어글러지면 속상하기만 하고 꼭 가야 할 곳이랑 가볼 만한 곳, 맛집, 좀 굵직하게 장소만 이렇게 픽하는 편이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큰 틀은 짜놔야 되니까 여행 계획도 세우고 또 제가 프로필 촬영을 해가지고 예쁜 컨셉 같은 것도 찾아야 합니다. 브랜드의 기획안도 하나 내야 돼가지고 저 좀 바쁘네요. 저는 좀 정신없이 사는 게 좋습니다. 폰을 쏙 빼놓고 사는 게 제 정신건강에 좋더라고요. 이 바쁨을 즐겨볼게요. 눈썹 염색했는데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한 톤 더 밝은 걸 원했는데 염색이 조금 덜 됐어요. 아무튼 이제 카페 편집하러 가보겠습니다. 저녁이 도착했습니다. 잔치국수, 수유, 김치랑 고말랭이, 깍두기. 잘 먹겠습니다. 제가 손민수 하고 싶은 헤어, 메이크업, 컨셉 이런 거는 찾았는데 촬영날 입을 의상도 정해서 보내달라 하셔서 촬영용 옷을 하나 사야 될 판입니다. 프로필 촬영할 때 목선이랑 어깨가 드러나는 끝나시 같은 거를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두고두고 그 프로필 우려먹으려면 소재나 뭐 디자인 잘 안 보이게 나시를 입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단 말이죠. 흰 나시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블라우스로 입고 싶긴 한데 나시를 입어야 사진이 잘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급하게 2구에서 옷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 레퍼런스 구하는 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입을 살짝 벌리는 게 포인트인가 봐요. 약간 처연한, 사연 있는 듯한 눈빛. 이런 느낌으로 해서 너의 무언가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리고 입 벌리면서 은은한 미소. 자연스럽게
턱이 길고 승마근 내리고 눈을 땡그랗게 뜨고 입꼬리 올리고 이빨 보이면서 정면 응시. 촬영할 때 머리 묶을 거예요. 약간 올백 느낌으로. 뭔 느낌인지 아시죠? 제가 민수하고 있는 분이랑 카메라 액정에 비친 제 모습이 현실과 그 이상의 괴리감이 느껴져가지고 빵 터졌습니다. 얼굴에 떼꼬물 낀 것 같아가지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분이십니다. 손을 이렇게 해서 이 손가락 사이로 렌즈를 보면서 눈에 힘 빼고 이 몽환적인 느낌. 어렵다. 낌 빼주고 렌즈 버려가면서 쉽지 않아. 내 인생에 재촬영은 없다. 한 번에 끝내실게요. 근데 왜 다들 입을 벌리고 찍지? 이것도 괜찮다. 약간 이렇게도 찍네요. 미소. 보니까 제가 턱을 드는 거는 좀 별론 것 같고. 잘 찍어야 되는데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 자세가 얼굴도 좀 가려지면서 괜찮아 보이거든요. 오늘 포즈 연습 끝. 실은 실은 샀냐면 무염 버터를 샀습니다. 그리고 잠봉, 그리고 와일드 루꼴라. 잠봉베를 해먹으려고 잠봉베를 재료를 일부 샀고요. 화이트 발사믹입니다. 계속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컬리에 뭐 살 게 없어가지고 못 사고 있었거든요. 이걸로 샐러드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암소갈비 공사 중이라서 장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컬리 또 이렇게 밀키트가 있길래 한번 찍먹 해보려고요. 다시 집까지 뛰어갑니다.
잠봉 베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은 걸로는 파스타 해 먹어야겠어요. 버터 올리고 이렇게 뚜껑 닫아보겠습니다. 무염버터만 써야 되는 줄 알고 일부러 무염버터를 샀거든요. 근데 제가 이 루꼴라 레시피 찾아보니까 무염이든 가염이든 상관없답니다. 잠봉베르 완성. 오늘 아침은 잠봉베르 샌드위치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루꼴라 파스타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날부터 전 밥을 끊었습니다. 그래, 이참에 살이나 빼자. 하이염. 증명사진을 찍어야 돼서 어제 찍었어야 했는데 또 미룰 대로 미뤄버려가지고 오늘 꼭 찍어야 합니다. 친구가 전부터 가자고 했었는데 제가 별로 뽐뿌가 안 왔거든요. 일단 중국에 가려면 비자라는 또 진입장벽이 있잖아요. 친구가 계속 중국 핫하다고 영업하고 지금 갈 만한 나라가 짜잘실이 없더라고요. 중국을 가게 됐습니다. 비자 때문에 하자 포딱 해가지고 사진 한 장 받고 요 사업터 보톡스 예약해놔가지고 보톡스 맞으러 센텀을 가야 합니다. 비자 센터 가서 중국 비자 신청하고 집에 올 겁니다. 제가 주말에 서포로를 가거든요. 짐을 쪼까 싸야 돼요. 중국 비자 신청하는 방법이 직접 하는 게 있고 돈 주고 맡겨서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셀프로 하기로 했어요. 돈 차이가 거의 10만 원이 나가지고 증명사진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증명사진도 폰으로 찍기로 했거든요. 4만 원 안에서 떡을 치기로 했습니다. 눈이 많이 부었네요.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가을동화 몰아보기 같은 거예요. 2시간 반? 정도 되는 분량이었는데 16부작을 하나로 합쳐놓은 영상이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죽을 좀 짰더니 눈이 좀 팅팅 부었네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드라마거든요. 그때 당시에 문근영 근영이 언니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저의 추금이가
근영 언니였던 거예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서울에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한 1년 정도? 그때 서울말을 좀 했거든요. 나는 나무가 되는 게 꿈이야 이러면서 8살짜리가 다 크고 나서 보니까 팔자가 너무 기구한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억지스러운 것도 있지만 어쨌든 침대에 누워서 보면서 방금 울었어요. 눈이 많이 부었다. 요새는 보니까 막 이렇게 눈두덩이까지 블러셔를 하더라고요. 중국 비자는 흰옷 입고 찍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키가 보이는 정도. 귀가 보여야 되는데 귀가 안 보여요. 귀가 안 보여. 보드레 힘들었는데. 거기. 아, 내가 안 챙겼어. 내가 안 챙겼어. 안 어울렸어. 내가 한 거 아니야. 됐지. 안녕. 아니, 어, 잘, 캐니가 안 들어.
집에 왔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난리부르스 치고 비자센터 갔는데 센터에 여권 맡겼다가 비자 발급받고 찾을 때 여권도 같이 찾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제가 당장 일요일에 출국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권을 맡길 수가 없어서 비자 신청 못하고 그냥 비자센터 찍먹하고 모모스 커피만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신청 못하고 친구는 했거든요. 평일 기준 4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보다 빨리 나와가지고 친구가 찾으러 갈 때 같이 가서 신청하기로 했어요. 아이폰 13 미니 실리콘 케이스 옥토버디 짝퉁입니다. 붙이다 보니까 조금 삐뚤하게 붙어졌는데 문어빨판 강추입니다. 강추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쿠팡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니가 조금 그렇게 나왔어, 니 일부. 모든 과제에 호환되는 거야? 그렇죠. 꽁꽁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저녁 뭐 먹을래? 몰라. 니 점심 안 먹었지? 응. 남녀 오기 전에 먹자. 물어볼까? 저녁 먹고. 하면 내가 먹고 자니까 일단 물어보자. 남녀 언제 먹을까? 노모 시켜 먹어봤거든. 노모가 뭐야? 아, 피자. 박나래가 먹어서 좀 핫해진 거야.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어, 이거 완전 부드러워. 나 일본 잘 갔다 올 수 있겠지? 복제 미화되는 거. 밥 잘 갔다 왔잖아. 야, 그게 잘 갔다 온 거다. 이게 별로 안 생긴데 신기하다. 감사합니다. 유린기. 어, 맥주 마시자. 야, 니 맥주 마셔라. 그거 지금 한 달째, 두 달째 있잖아. 내가 그 자리가 없는데 맥주 그래. 마시자. 이거 중국 음식이잖아. 신기하다. 니가 최종 국으로 고수봅니다. 준비 시작. 안녕 종이 짱이야. 화가 왜 이렇게 미끄러? 패션이면입니다. 그냥 넘어지겠잖아. 고양이라 하기 너무 무섭다. 나는 닭띠야. 나 닭띠딸이라고. 야, 언니 진짜 말랐다. 나 해맥이야 지금. 공격이 내 잘 안 막히네. 세승이 1등했어. 야, 내가 세승이 잘한다 했지. 그럼 진짜 100만원이야? 재승이? 아, 윤아랑이랑 윤아랑이야 내가. 아, 아, 아.